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탈구라든지 십자인대 수술 아니면 대부분 수술의 어떤 플로우는 비슷합니다. 일단 수술 예약을 만약에 딱 잡으실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월요일에 수술 잡았다 그러면 이제 전날 문자가 한번 가요. 한 24시간 전에 문자가 한번 가서 수술 이름과 그다음에 아이 이름을 한번 더블 체크하는 의미에서 보내드리고 보호자도 혹시 잊으셨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내드리고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금식 금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제 수술 당일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오전 10시까지 입원하는 것을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오시기 전에 8시간, 12시라든지 새벽 2시부터 금식 금수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10시까지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후에 입원 처리를 합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시간은 아이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링겔을 맞고 영양제를 좀 맞고 오후에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로 수술해야 되는 어떤 통증이 아주 심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술하고 입원해가지고 보통 한두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의 어떠한 입원 당 당시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술 들어가는 시간의 변화를 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슬개골탈구 수술은 시간은 일단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물론 아이들이 어떤 수술 방법을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중에 수술 방법이 조금 콤비네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안내를 드립니다. 수술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 문자를 드리고 이제 수술 끝나게 되면은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슬개골탈구 수술 같은 경우는 제가 100% 집도를 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면은 바로 보통 1시간 안쪽으로 아이의 관절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유선상으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의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릎 상태는 그동안 어땠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5일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수술을 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5일 밤을 자고 토요일날 퇴원을 합니다. 퇴원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퇴원 전에도 퇴원 상담 집도 예약을 한번 상담을 하거든요. 슬개골탈구 수술이나 십자인대 수술은 저랑 이제 퇴원 상담 예약을 한 번을 1층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의 목표 체중이라든지 물리치료를 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횟수 이런 거를 저랑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수술 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집에서 관리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는 보통 집에서 펜스에서 생활을 하고 약을 먹고 실밥을 푸는 과정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있다가 실밥 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뭐 아이들이 처음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수술하고 초기에는 보통 한 퇴원하고 나서 한 2, 3일은 조금 애들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욕을 언제 할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수술을 하고 입원하면은 털도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눈곱도 좀 많이 끼고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집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표정이 보호자 보기에 많이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목욕이라든지 미용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데 1차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한 목욕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능하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두달 정도 관절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다 끝난 후에 미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전화하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